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벌써 2월이 다 지나가네요. 벌써 다 2월이 지나가는데, 어제는, 오프라인 강좌를 좀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뭐, 준비했던 분들 다 오셨는데요. 다 오셨는데, 뭐, 제가 이제 오프라인 쪽은 또 처음 하다 보니까, 뭐, 말이 많아져가지고, 끝까지 준비했던 거를 진행을 끝까지 못했는데, 그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래저래 뭐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오늘은, 준비했던 거를 그냥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난 시간에 했던 온습도 센서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요 온습도 센서를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어쨌든 똑같은 센서들이에요. 온도 센서인데 습도 센서는 없고 이제 온도 센서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인데 일단 오늘 핵심은 바로 요 센서입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요게 맞는 것 같은데, 오델명 같은 이름이 안써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DS18, DS18B20이라는 온도 센서거든요. 요거는 기존에 사용했던 지금 요 온습도 센서랑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온습도 센서는 이제 제가 연결만 해서 그 I2C, 아두이노의 I2C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 센서는, 통신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다른데, 아두이노 좋은 게 뭐겠습니까? 기존에 이거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또 있고요. 저희는 연결만 해서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거는, 진짜로 3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제일 처음에 이제 기초 강좌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CDS 센서거든요. 제가 CDS 센서는 이제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아날로그 센서였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고 갈게요. CDS 센서. 저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생겼던 건데,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던 게 이제 CDS 센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빛의 밝기에 따라 저항값이 변했잖아요. 오늘 할 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써미스터라고 하거든요. 써미스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달려있거든요. 끝에 머리 여기 보이시죠? 지금 요 끝에 머리, 요게 써미스터예요. 써미스터인데, 얘도 CDS랑 기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CDS는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했잖아요. 얘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죠. 회로 구성하는 것도 사실 CDS랑 이제 비슷하게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서미스터 회로라고 치면 거의 CDS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보이시죠? 뭐 이것저것 블라블라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센서 회로도인데 저항 하나랑 NTC라고 지금 해놨는데 저게 써미스터거든요. 저의 써미스터를 해가지고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전 시간에 했었죠?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저 써미스터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저항값을 저희는 이제 아두이노로 측정하는 그런 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요게 이제 요것도 써미스터인데 사실 이 회로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디지털 써미스터라고 하는 디지털 출력의 써미스터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진행하는 거는 다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라서 저도 검색을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요 방식인데 이건 좀 봐야겠네요. 어떤 식인지. 이 방식인데, 일단은, 측정 방법?
오늘 이제 서미스터는 좀 서브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진행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핵심은 DS18B20이라는 센서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했던 저희 이제 요 온스톱 센서, 요거죠. 온스톱 센서가 있는데 요거랑 통신 방식이 조금 다른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어차피 같은 온도 센서라서 얘나 같은 온도 얘는 이제 습도도 같이 포함된 거죠. 얘는 이제 온도만 되는 건데 온스톱 센서라서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얘가 조금 다른 점이 방수용으로 좀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 물의 온도를 측정하거나 뭐 이런 용으로 좀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VCC 데이터 그라운드. 요거는 이제 특이한 게원 와이어 통신이거든요. 원 와이어 통신이라서 지금 데이터 라인이 전원 넣고 데이터 라인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I2C를 사용하다 보니까 핀두 개, 그 다음에 그라운드 선을 연결했었는데 뭐 얘도 이제 원 와이어 통신으로 조금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YB뉴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적극적으로 한번 이 온도 센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얘한테 지금 LED랑 저항 하나가 달려 있어요. 저거를 한번 아두이노로 검색을 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 저항 하나랑 풀업 저항이겠죠? 저항 하나랑 한번 저렇게 연결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네요. 여기 좀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 한번 다이렉트로 바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을 지금 4.7K 옴을 달아야 되는데 4.7K 4.7K가 지금 정확하네요. 아, YB뉴님 문제 모르시는데, 문제는 오늘 방금 전에 올렸습니다. 문제는 방금 전에 올렸고, PPT 자료, PDF로 혹시 PPT 자료 필요하시면은, 뭐 리플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꺼번에 PDF 자료 파일로 전송을 해드릴게요. 일단 구글 블로그가 사진이 안 올라가서, 아 사진이 아니라 그 파일이 안 올라가서 일단 제가 사진으로 다 올렸거든요. 아,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풀업 저항은 한 4.7K 이상만 돼도 상관은 없어요. 4.7K 이상만 돼도 상관없는데, 1K는 조금 이제 풀업 저항, 1K짜리 하나만 쓰기에는 조금, 낮고요. 좀 높은 거 쓸수록 좋거든요. 이제 10K로, 만약 4.7K 없으면 10K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는 저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K, 10K, 100K,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일단은 저도 요 저항을 요 저항이 지금 10K 짜리거든요. 그 10K 짜리를 달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4.7K 달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제 10K 다는 거죠. 일단은 얘 보니까 언제나 똑같네요. 여기 이쪽은 시그널이겠죠.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로 적혀 있는데 여기는 아마 전원부를 연결하는 거겠죠. 그러면 생각에는 가운데가 VCC가 아닌가. 한번 그러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라운드 시그널 선 아마 가운데가 5V 신호가 되겠죠. 일단 요거를 껴보고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아, 여기 파트명이 적혀 있네요. 이 부품 여기 자세히 보면
뒤에 이게 작게 글씨로 써 있는데 달라스 18B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뭐 제대로 선택은 했네요, 제가. 일단은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보라색으로 5V를 꽂고, 보라색으로 5V를 꽂고, 가운데가 5V였죠? 그 다음에 가운데 5V 꽂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라운드, 맨 끝이 그라운드였죠? 그라운드 꽂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꽂고. 아, 잘안 보이니까 일단 이걸 살짝 밀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꽂았죠? 그 다음에 시그널 선을 흰색을 한번 써볼게요. 시그널 선을 흰색을 써서 2번 핀 2번에다 지금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핀 2번에다 연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핀 2번이랑 3번 핀이 외부 인터럽트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핀인데, 이게 하드웨어 인터럽트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한 개도 안 놓치고 다 입력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온도 센서 이 DS1820이랑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호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이제 외부 인터럽트, 아두이노의 외부 인터럽트를 써서 입력을 받는 거죠. 요거 외에도 이제 외부 인터럽트 사용하는 게 스위치도 쓸수 있고요.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사용한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엔코더도 저쪽 외부 인터럽트로 받아야 되고요. 이전 시간에 했던 온스톱 센서 치우고 저항을 한번 또 달아볼게요. 지금 풀업이니까 5V랑 신호선, 5V랑 신호선 사이에 달아야 되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꽂기에. 제가 요세 개를 좀 당겨서 꼽아야겠네요. 한줄 당겨서 꽂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제가 풀업 저항을 5V랑 신호선, 5V랑 신호선 해서 저항을 이렇게 풀업 저항을 달았습니다. 10K짜리로. 풀업 저항은 4.7K가 없으시면 10K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블라블라 테스트 셋업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일단 저희는 아두이노잖아요. 한번 서밋스톤 잠깐 치워보고, 일단 연결은 하드웨어 연결은 지금 그 화면에 본 대로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보던 대로 실행했고, 일단 저도 이제 즉각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아두이노는 잘 연결되어 있고요.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두이노에서 쓰는 건 사실 대부분 라이브러리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라이브러리 관리로 들어가서 아두이노에서 사이트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DS18B20 있네요. 달라스 템퍼처 전용으로 있네요. DS18B20부터 DS1822, DS1820 뭐 여러 종류를 좀 지원하는 것 같네요. 버전도 3.75네요. 요거를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해주면 아마 당연히 예제가 있겠죠. 아두이노 좋은 게 예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쭉 내려가면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제 DHT 센서였죠. 그다음에 아, 여기 있네요. 달라스. 달라스인데, 지금 화면에 잘안 보이시니까. 라이브러리에, 여기 보시면, 달라스 템퍼처라고 있는데, 예제에, 달라스 템퍼처, 알람, 뭐, 알람 핸들, 뭐, 멀티버스, 심플, 원하이어, 서치, 테스터? 제일 간단한 거, 심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좀 화면에 내려갔는데, 이게 예제가 굉장히 많네요. 달라스라고 있고, 지금 여기 심플이라고 있는데, 심플을 한번 열어볼게요. 저도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 보진 않아서. 일단은, 아, 요게 좋겠네요. 여기 제일 간단한 기본 소스 코드인 것 같거든요. 이제 소스 코드 불러오실 때는 가장 간단한 구동 동작, 이제 소스 코드를 좀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불러오실 때는 가장 간단한 거 먼저 불러오시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응용해서 쓸 때도 그렇고 필요한 것마다. 그런데 그럼 한번 소스코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 지금 onewire.h라고 돼 있는데 요게 사실 요 DS18B20이라는 게 I2C랑은 조금 다른 통신이고, 아까 저희 화면에도 보셨다시피 이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선이 하나잖아요. 데이터 선이 하나인데 이 하나의 선 가지고 통신을 하기 때문에 원하여 지금 저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원하여 여기 헤더 파일을 추가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달라스 템퍼처. 저희는 달라스 템퍼처에서 18B20이라는 걸 쓰는 거죠. 이 헤더 파일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두이노 2번 외부 인터럽트 때문에 2번 핀에 연결했죠. 2번 핀에 연결했으니까 저희가 2번 핀에 연결했다고 여기에 써져 있는 거고요. 주석은 좀 보기 쉽게 소스 코드를 좀 삭제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초기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셋업 하는 부분인데, 요 이제 2번 핀이니까 2번이라고 적어줘도 되는데, 대신에 요걸 적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적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원하이어 통신 센서, 이것도 약간 초기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실제 코드는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네요. 시리얼 포트 저는 9600쓸 거니까, 이건 이제 데모니까 그대로 놔두고, 센서 비긴 초기화를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해주고, 사실 이제 메인 코드는 이쪽 부분이죠. 루프 문은 이제 여기 있는데 한번 천천히 봐볼게요. 센서 온도를 불러오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이제 시리얼 통신 눈으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것 같고요. 이건 이제 온도를 다 가져왔다,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 가져왔다는 신호인 것 같고, 실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온도를 받아오기 위해서 커맨드를 날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커맨드 날리는 부분. 그러니까 DS18B20에다가 온도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서 명령어를 주는 거죠. 온도 가져오라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던이 되면, 준비가 되면 실제 온도 가져온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네요. 이 DS18B20이 이게 중요한 게, 이 온도 센서를 여러 개 쉽게 손쉽게 좀 연결할 수 있거든요. DS18B20이 여러 개를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는 방식인가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여기 있네요. 저 온도 센서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어요. 요게 이 온도 센서의 좀 장점이었죠.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5V에 4.7K 풀업으로 달아놨는데, 여기 디지털 핀 보시면, 지금 IC1, IC2 있잖아요? 옆에는 IC3, 4, 5 이런 식으로 늘어날 텐데, 그런 IC가 이제 디지털 핀이랑 같이 연결돼서, 한꺼번에 이제, 좀 돼지 체인이라고도 쓰고, 뭐 여러 이제 말이 있을 텐데, 뭐, 저한 와이어에 이 온도 센서에 같은 선을 연결해서 통신을 할수 있는 거죠. 좀 독특하네요. 확실히 독특한데, 그러려면 각각의 어떤 센서들이, 어떤, 뭐랄까, 이름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네요. 먼저 데이터 시트를 그건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각각의 온도 센서들마다 아마 이름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명령어가. 정해진 그 센서 자체의 이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 써져 있나? 잘안 보이지만 무슨 숫자 적혀 있긴 한데, 사용자들이 이것만 보고 가지고는 쉽지 않을 텐데. 심지어 얘도 저랑 똑같은 소스 코드를 썼네요. 불러와서. 일단 그럼 뭐 한번 해보죠. 일단 다운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하면 일단 아두이노 우노 포트 10번 연결돼 있고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죠, 업로드. 자꾸 다운로드라 그러는데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이 원어이라는 와이어라는 게 없다고 지금 뜨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I2C용인 것 같거든요. 이게 원와이어가 아니라 그냥 와이어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보죠. 아, 역시 안 되네요. 라이브러리가 그럼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준비를 따로 한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지금 해보고 있기 때문에 원와이어. 아, 이게 원아이어라고 따로 라이브러리가 있네요. 원아이어 템퍼처 센서, 메모리, 아들 칩. 아, 원아이어를 이용한 어떤 센서들이나 이런 거를 좀 사용할 때 이걸 좀 쓰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지금 맥스 31850이라는 템퍼처 달라스 센서, 그리고 31850, 뭐 이런 게좀 있는데 일단 이거 한번 설치해 볼게요. 아, 이 두 개를 설치해야 되네요, 라이브러리를. 일단 설치를 했고, 여기 다시 이제 원아이어로 돌려야겠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가면 원와이어가 있네요. 심지어 지금 여기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제 보면은 쭉 내려가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와이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심지어 여기 18 X20이라고 있는데, X는 아마 뭐 A, B, 뭐 C,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거 한번, 이걸 다시 열어볼게요. 지금 기존에 쓰던 게 있었는데,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칩 이름이 0X28 뭐 이런 이름이 있나 보네요, 확실히.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넣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이건 복잡하니까, 이걸 좀 심플하게 바꾼 게 바로 요 라이브러리인 것 같거든요. 뒤에 달라스 온도 센서 쉽게 가져다 쓸수 있는 게 요건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다 불러올 수 있게 돼 있네요. 일단 이제 준비는 다된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이번엔 컴파일부터 해볼게요. 이제 컴파일 잘 됐네요. 컴파일 잘 됐고, 라이브러리는 두 개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원와이어랑 그 다음에 달라스 템퍼처 업로드도 완료가 됐습니다. 됐으니까 한번 LED가 지금 깜빡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LED가 이제 둘다 깜빡이는데, 실제로 한번 시리얼 통신을 창을 열어볼게요. 정상 동작하고 있는지. 온도가 지금 실내 온도가 17.44 가 나오는데, 이게 도씨로 나오는 건지, 여기 temperature C by index C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도씨로 나오는 것 같네요. 한번 제가 손으로 잡아볼게요. 온도가 올라가나? 오, 되게 반응 속도 되게 좋네요, 생각보다. 잡자마자 지금 온도 변하는 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온도 이전에 썼던 이 온습도 센서는 조금 반응이 조금 느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반응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떨어지는 속도 보이시죠? 잡으면 바로 올라가고, 떨구면은 바로 떨어지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도 이 플라스틱 케이스로 돼 있어서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없었는데, 지금 요 DS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패키지 상태를 바로 이제 손으로 댈수 있는데, 생각보다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온습도 센서는 그때 이제 아마 60도였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스펙을 봐볼게요. 뒤에 열면은 스펙이 나오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50도씨, 얘는 0에서 50도씨밖에 그 측정이 안 됐거든요. DS18B20은 어디까지 측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 범위. 아, 데이터 시트를 사실 보면은, 이제 중국 강좌니까 제가 뭐딴거 보지 않고 데이터 시트를 좀 볼게요. 어차피 데이터 시트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고급 강좌에서는 데이터 시트만 볼 거거든요. 사실 데이터 시트가 어떤 부품이나 이런 거에 제일 중요한 어떤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이제 블로그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요약하고 보기 쉽게 바꿔놓은 거지, 이 제조사에서 만든 데이터 시트만큼 자세히 나온 게 없습니다. 데이터 시트가 없으면 그 부품은 그냥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 보면은 일단 핀이랑 뭐 이것저것 나오죠. 뭐 3V부터 5.5V까지 동작하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네요. 메저먼트 템퍼처가 마이너스 55도부터 125도까지네요. 확실히 스펙이 되게 좋네요. 저희가 이전에 썼던 얘 같은 경우에는 온습도 센서로 이제 하나로 패키지로 돼 있던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온도 같은 게 0에서 50도밖에 측정이 안 됐는데, 오늘 하는 요 달라스 센서, 원화이어 통신하는, 심지어 얘는 여러 개를 지금 한 와이어에다가 할수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거나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달 때도 선 두세 개로 다 연결을 할수 있겠네요. 굉장히 심플하게 좀 연결할 수 있고 사용법이 쉬운 것 같은데. 온도 오차 범위는 0.5도씨고,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10도에서 85도까지 중에는 오차 범위가 0.5도씨네요. 뭐, 블라블라블라 이것저것 이제 설명들이 써있는데, 역시나 중요한 건 뭐, 여기 이제 그라운드, VDD, 그 다음에 DQ가 이제 지금 제가 연결한, 2번 핀에 연결한 시그널 선이고요. 온도 범위가 확실히 기존에 썼던 것보단 좋네요. 뭐 이제 기존에 있던 대로 이제 어떻게 연결하느냐. 풀업 저항 하나 달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라고 돼 있네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저희는 요거를 이제 왼쪽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아두이노죠. 그 다음에 전원 달고, 풀업 4.7K에 달고, 뭐 DS1820. 저희는 4.7K가 없어서 10K에 달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 이제 데이터 통신하는 방식인데, 요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날아온다는 거거든요. 뭐 NSB, LSB. 이거 이제 고급 강좌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건데, 오늘은 뭐 데이터 시트가 이런 거다라고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뭐 이것저것 지금 온도 범위에 따라서 나오는 바이너리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요. 뭐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를 이제 여러 개 달게 되면 한꺼번에 한 와이어로 데이터들이 날아올 텐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아두이노 쪽에서. 그게 조금, 그 통신 방식이 조금 궁금한데, 뭐 어드레스가 분명히 각 디바이스마다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검색으로 찾아야죠, 이럴 때. 커맨드 아이덴티파이즈 어드레스 디바이스 이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겠네요. 64비트 롬 코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개별로 64비트면은 몇 개야? 각 IC마다 지금 다 이렇게 64비트 코드로 다르게 찍혀서 나오나 보네요. 뭐, 경우의 수로 했을 때 64비트도 이제 한정된 숫자긴 하지만, 뭐 칩을 워낙 많이 찍으니까 겹치는 게 진짜 우연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확률로 치면은 엄청난, 겠죠? 64비트면은 계산기로 했을 때,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볼게요. 2의 64승인데, 엄청난 경우의 수가 나오긴 하거든요. 이 중에, 똑같은 게 겹칠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뭐 어쨌든 저 얼드레스들이 하나씩 정해져서 나오나 보네요. 뭐 이제 저 얼드레스는 어떻게 읽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온도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실내 온도는 17도 정도. 아, 대충 맞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제가 춥게 느끼고 있으니까 손으로 잡았을 때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여지고요. 일단 뭐 오늘은 이제 요 DS18B20 온도 센서 이걸 좀 다뤄봤고요. 인덱스 0번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아마 어드레스 주소인 것 같네요. 여기다가 1번 넣으면은, 뭐두 번째 거, 두 번째 연결된, DS18B20을 가져온다는 것 같은데. 한번 재미삼아서 해볼게요. 역시 1번 넣으면은,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온도가. 저건 아마 요게 이제 뒤에가 0번, 1번 요런 게 이제 디바이스 개수 순서대로 연결했을 때그 주소인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요거 한 두세 개 사서 한번 테스트 해볼 때한번더 해봐야 될것 같고요. 뭐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요게 이제 기본 소스 코드인데
요 코드 이용해서 동작시키면 되고, 요거는 이제 센서 쪽에 온도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명령을 날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실제로 첫 번째 단 0번의 센서에서 온도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함이고요. 뭐 오늘 시간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 서미스터를 한번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서미스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이전에 CDS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인터넷을 한번 찾아서, 일단 요거 아두이노는 없애고, 요거 이제 DS18B20, 이제 사용하실 줄 아시리라 보고, 요거는 이제 구석으로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간단하게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서미스터인데, 서미스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서미스터 구성은 지난번에, CDS 센서랑 똑같아요. 서미스터 회로 이미지. 지금 전환 값이 안 나와 있는데, 저항값 나와 있는 회로도가 서미스터 저항값이 안 나오네요. 지난번에 CDS 회로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CDS 때 10K 정도 달았는데 서미스터도 10K 달아서 지금 그냥 요 회로에서 CDS 대신에 서미스터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심지어 지금 요 모듈에서 저항이 달려있네요. 103이라고 10K가 달려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 보시면 지금 S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 S랑 전원만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네요. 지금, 가운데가 VCC고, S가 아날로그 핀에다 연결해 주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VCC 그다음에 저 S가 시그널인데 아날로그 1번 핀에다 연결하고, 그다음에 제가 첫 번째 아날로그 시그널, 두 번째 아까 그 DS18B20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결하고, 그 다음에 10K까지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뭐 딱히 회로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동작하는 것 같거든요.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또 아두이노로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달라스 센서 썼던 건데 이건 치우고 새 파일로 불러올게요. 새 파일로 불러오고, 지금 저희는 ADC 지금 0번에다 연결했거든요. 아두이노. ADC 0번에 연결했습니다. ADC 0번에다 연결했는데, 그걸 좀 봐볼게요. 디지털, 그 다음에 아날로그, ADC 0번, 어디 있을까? 아날로그 리드 시리얼을 좀 수정하는, 하면 될것 같네요. 리드 아날로그 볼티지도 있는데 요거 한번 불러올게요. 요건데 일단 주석 부분은 다 삭제하고 시리얼 통신으로 지금 돼 있고요. 간단하네요. 아날로그 0번 핀 센서 아날로그 밸류라고 써 있죠. 요 부분을 아날로그 0번 핀에서 읽어서 그 값을 전압으로 바꿔서 지금 요게 전압으로 바꾸는 공식이거든요. 저희는 그냥 한번 그냥 데이터 값으로 봐볼게요. 그냥 그대로 써보죠. 뭐 불러온 김에.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아날로그 데이터는 아날로그 신호 전압 값을 사실 0에서 이제 1023이라는 데이터로 바꿔주는데, 그거를 저희는 다시 전압 값으로 다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전압 값으로 다시 변경하는 거예요. 전압이 들어온 걸 ADC를 통해서 디지털 값 0에서 1023 사이의 값으로 바꿨는데, 그걸 다시 전압값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시 시리얼 통신 출력창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요거를 한번 그대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아, 업로드죠. 자꾸 다운로드라고 하는데, 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업로드 문제없이 된거 보고, 실외 모니터를 켜볼게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압까지 출력되는데, 지금 2.8에서 2.9V거든요. 너무 빠르니까, 딜레이로 한 200ms 정도를 주고, 좀 천천히 움직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실외 모니터. 지금 2.91V 정도 지금 출력되고 있거든요. 제가 온도 스트레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전압값이 쭉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온도 센서, 이 서미스터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아, 온도에 따라서 전압값이 변하는데, 지금, 아, 서미스터는 제 손가락을 통해서, 전압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전압이 떨어지는 거겠죠? 이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제 회로에 의해서 이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동작은 잘하네요. 동작은 잘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ADC 값을 그대로 불러온 건데, 혹시 이 서미스터가 라이브러리로 또 만들어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거 한번 봐볼게요. 라이브러리 관리로 들어가서, 라이브러리 관리로 들어가서,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서미스터가 있네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아두이놈은. 없는 게 없어요. 전 지금 그냥 아날로그 그냥 신호를 받아서 지금 했는데, 일단 이거 한번 설치해볼게요. 두개 있는데, 같은 사람이 만들었네요. 둘 다. 일단 위에 거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아, 진짜 아두이노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적시켜 놓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보편적인 아날로그 지금 0번 핀에서 저는 데이터를 읽어온 거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예제를 해서 지금 설치한 거 서미스터라고 지금 맨 아래에 있거든요. 예제.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제. 아,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그냥 불러올게요. 지금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아까 설치해가지고 예제 불러온 거거든요. 불러오면 지금 만든 지도 얼마 안 됐네요. 심지어 2015년인데 2015년 6월 24일 날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터 나오죠. 아, 저는 데니엘 브란 예. 일단 주소 사실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석 같은 거 지우면 안 되는데, 일단 어차피 저는 테스트용이니까 주석 지우고, 헤드 파일 두개 추가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서미스터를 어디다 연결했냐는데, 저희는 A0번이니까 A0번으로 좀 수정할게요. 그리고, 서미스터, 노멀 레지스턴스. 아, 신기하네요. 여기 지금 저항값까지 같이 적어줘야 되는, 알아서 계산해서 지금 출력값까지 만들어주나 본데, 굉장하네요.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10,000옴인데 10K죠. 10K. 요 공이 이제 K로 바뀌니까 10K옴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서미스터에 지금 103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이제 SMD 저항인데 103이 10K입니다. 10K 제대로 달려 있거든요. 제가 SMD 저항값이나 캐패시터 값 읽는 거는 나중에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중급 과정 뭐한 마무리 정도에. 그거는 사실 고급 과정으로 가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일단 10K는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템퍼처 리딩. 그 다음에, 여기 실제 그 부분이 되겠네요. 실외 통신 뭐, 셋업 하는 건 저희랑 똑같고, 요거 이제 실제 동작하는 루프문. 간단하네요. 템퍼처에서, 온도 읽어와서,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그 템퍼처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5초마다네요. 굉장히 느린 속도인데, 제가 너무 느리니까 1초로 바꿀게요. 저기 테스트용이니까. 아마 정확도 위해서는 한 5초 정도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업로드 잘 됐습니다. 실외 모니터를 한번 켜볼게요.
예상과 너무 다른 데이터가 나오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수치는 변하는 게 보이는데 미세하게 되게 변하네요. 그리고 10분의 1 도시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10분의 1 도시라도 지금 데이터 나오는 거는 조금 다 너무 다른 값이라서 이건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요 개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25도씨에서 지금 얘는 원래는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뭐 저희는 지금 원래 사실은 이전에 했던 ADC를 그대로 이제 받아서 쓰는 게 실제로는 더 좋을 것 같네요. 주변에 제가 17도였는데 뭐 그걸 이용해서 좀 이제 온도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 서미스트는 이제 아날로그 입력 받는 거라 뭐 이런저런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어떤 오차가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값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뭐 아까처럼 달라스 저희 DS18B20 이런 거 그냥 쓰면은 한 방에 나오니까 데이터가 디지털로 나오는 거죠. 얘는 아날로그고 서미스터는 굳이 사실 돈 문제 될거 없으면 서미스터를 쓸 필요가 없죠. 지금 정확도로는 디지털이 훨씬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좀 선택을 좋은 방향으로 좀 가격이나 뭐 정확도가 어떤 게더 중요한지 당연히 훨씬 비싸겠죠. 디지털 출력이 맞춰서 좀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서미스터인데 디지털 출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는 이제 OPMP가 달려있거든요. 증폭회로가 좀 달려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한번 요 종류들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YB년이 들어오셨는데 뭐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블로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뭐 그거 말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드렸던 PPT 자료는 제 블로그에 이제 한 시간 전쯤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 복습해 보시고 안 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거기에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맵 함수가 이제 새로 들어가는데 그맵 함수 사용하셔서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그거까지 하셔가지고 리플 달아주시면은 제가 택배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YB년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